10월 27일 목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30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사무엘하 22장은 하나의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자기의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그리고 구원을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진리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한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죽음의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그에게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피할 곳을 보여주셨고 잃었던 생기를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등불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그의 길을 밝혀주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의지하면서 담대히 적군과 싸워 이겼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하고 신실하신지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몇천 년 전에 쓰인 글이 아니라 지금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만드시고 가꾸어 주십니다. 내 삶을 허락하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통하여 생명의 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등불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들을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나눈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고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았습니다. 아멘이시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나깨나 매 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땡스 가시지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처럼 힘들어 어려운 길을 갈 때에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가야 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길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힘으로 담대히 걸어나가서 이 길마저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걸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걱정하면서 살면 걱정이 늘어납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면 기쁨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함께 소망도 늘어납니다.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안에서 해맑게 웃으며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상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